At today's meeting, my colleagues and I decided to leave our policy rate unchanged. As always, 올해 첫 FMC 회의를 마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 성명서를 확인해 보셔도 수정된 부분이 가계 지출을 제외하고는 변경된 부분이 거의 없는 모습인데요. 오늘 FOMC가 성명 전문이 지금 발표된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성명서는 나왔고요. 네. 네, 그다음에 성명서 끝난 다음에 파월 의장 기자회견까지 이제 끝났죠. 아. 그 오 팀장은 그 연준의 성명서가 되면은 영어로 이제 전문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걸 보는 거죠. 예, 거기에서 나온 것 중에 이제 바뀐 표현들. 그 해설 번역해서 보도된 국내 신문이나 방송 아저 자료를 봅니까? 아니면 원문을? 원문은 다 먼저 보는데 요즘은 원문이 그 미국 쪽 사이트 중에서도 보면은 지난번 거하고 어디가 바뀌었는지 표현을 표시를 다 해줘요. 아, 표시하는 거 빨간 줄 딱 다 쳐주는구나. 예, 그래서 사실 아니, 지난번 거랑 예. 언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 FMC. 거. 예. 아니 그거랑 그럼 거의 똑같이 읽어요? 내용이 거의 안 바뀌어요. 내용이 안 바뀌고 조금씩 문구가 단어만 바뀌죠. 예. 단어만 몇 개.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라 바뀐 데만 읽어요. 지난번 내용을 다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 뭐가 바뀌었는지 이렇게 딱 보고 이제 네.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죠. 예. 아, 그렇습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는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바뀐 건 뭐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가계 소비, 가계 지출이 굉장히 좀 예전에 스트롱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이제 마드리타다니까 굉장히 온건하게 아, 나오고 있다. 조금 낮췄네요. 예, 약간 좀 정책의 그 경기를 바라보는 스탠스를 약간 낮춘 게 좀 보이고 있고요. 소비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네. 그것보다는 이제 그 두 번째가 되게 좀 이게 굉장히 이게 저도 아침에 그리고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리지 하면 되게 고민을 많이 예, 했는데 네. 되게 민감하게 바뀐 게 있어요. 민감하게. 예, 어떤 게 있냐면 그 지난번 FOMC 때 성명문에서는 대칭적 물가 목표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대칭적 물가 목표. 예. 그 아 이거 설명해 드리면은 제 생각에 30분 다 가는 아 이게 참, 아니, 어제 네. 그랬잖아요. 한번 해 봐요. 먼저 만들어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네. 일단은 대칭적 물가 목표 일단 문구부터 설명 좀 해드릴게요. 네. 대칭적 물가 목표에 지난번 거에는 대칭적 네. 물가 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대칭적 물가 목표로 회귀하도록 통화정책을 쓰겠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일단 겉보기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접과 회귀. 네. 뭐가 차이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느낌이 드실 텐데 네. 일단 첫 번째 그냥 직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면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다음에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했는데 지금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연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냐 연봉 왜 낮춰주냐 연봉 좀 올려달라 했더니 이제 우리 사장님 정프로 사장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 연봉에 근접하도록 해주겠다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표현하고 예전 연봉으로 회귀하도록 해주겠다 어느 쪽이 나을까요? 당연히 회귀가 좋죠. 회귀가 좋죠. 예전 연봉 수준으로 돌아가도록 해주겠다라는 네. 표현이 일단은 근접보다는 조금 더 뭔가 좀 있다는 느낌이 네. 들잖아요. 확실한 커미트먼트죠. 예. 그렇죠. 직관적으로는 그 네. 느낌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통화정책의 좀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그 문턱이라고 threshold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2% 물가 목표를 딱 그 연준이 줘요. 페드가 2% 딱 주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금리가 1.9% 정도 오면 긴장해요. 어떡하지 이제 금리를 인상해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가가 올라오니까 네. 2% 딱 되면 좋아 금리 인상 스탠바이 딱 이렇게 들어가요. 2.1%면 금리 인상 딱 들어가는 거죠. 네,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예 그렇죠. 2% 물가가 있으면 그거보다 살짝 올려오려고 하면 때려가지고 찍어 누르는 이런 구조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방식을 썼었어요. 네. 근데 그럼 이제 근접한다는 얘기는 근접하고 있으면 우리가 긴장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 언제든 스탠바이. 근데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연준에서는 이 2% 금리가 돌아온 거를 그 레벨에서 서스테이너블하게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진 게 네. 그냥 옛날에는 되게 좀 체력이 튼튼한 애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좀 이제 체력이 약해진 애인 거예요. 네. 체력이 튼튼한 애는 예를 들어서 그 2% 위로 금리가 올라오면 딱 금리 인상하잖아요. 물가 올라오면? 그렇죠. 그러면 살짝 이제 그 그냥 물가가 조금 떨어지고 경기가 약간 위축되는 정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 그거 한번 툭 쳤더니 쭉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거하고는 비슷하냐면 2018년도에 페드가 금리를 점진적으로 네 번 인상하니까 시장이 막 요동을 쳤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딱 보면은 아 이게 진짜 약간 금리 인상해도 이게 골로 가는 수가 있구나. 경제가 굉장히 약하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페드에서는 2% 위로 금리가 올라오거나 2%에 근접한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상을 해서 물가가 올라온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상을 해서 잡아누르거나 이게 아니라 2% 레벨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물가가 네. 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어떤 얘기를 해준 거냐면 2%에 근접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오해하는 게 그럼 2% 되면 금리 물가가 2% 올라오면은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공포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2%가 올라와도 바로 금리 인상하면 물가가 2% 이상 올라와도 바로 금리 인상하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2%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물가가 놀기를 원해. 이 레벨에서.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얘기는 금리가 물가가 조금 2% 위로 좀 올라온다고 해도 네? 금리 인상을 멈춰줄 수 있어.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있어. 기다린다. 이런 그렇죠. 굉장히 우리는 유해졌어 옛날보다. 아 그러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비둘기적인 표현이네요. 그게 획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요즘 이제 이게 왜 이게 배경 지식이 조금 있어야 되는 게 네.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좀 요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평균 물가 목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엔 2% 딱 그 물가가 있으면 네. 2% 위로 금리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딱 때려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2%를 맞추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지금은 평균 물가 목표제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그냥 1년을 보는 겁니다. 1년을 봤는데 지금 딱 지금 보니까 물가가 1.5%예요. 그럼 2%보다 0.5% 낮잖아요. 네. 그렇죠. 오케이 마이너스 0.5% 기록을 해놔요. 물가 목표보다 낮으니까 마이너스 0.5%. 다음날 보니까 마이너스 뭐 그 다음번에 보니까 한 1.6% 1.7% 이렇게 돼요. 2%보다 낮았던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때마다 이제 낮았던 레벨들을 다 기록을 해놔요. 네. 2% 위로 올라옵니다. 옛날에는 앞에 있는 거 고려 안 하고 2% 위로 올라오면 금리 인상 탁 때려버리거든요. 두더지 치듯이.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스톱. 지난 1년 평균을 봐라. 1년 평균 이번에 2.1로 올라왔지만 지난 1년 평균을 보니까 1.6%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요. 평균 2%가 되면 그때 인상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낌이 좀 오세요? 느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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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여유 있네. 예. 근접한다고 해 가지고 때리겠다. 물가가 2% 근접한다고 해서 때리겠다. 이게 아니라 옛날엔 난 그랬어. 근데 지금은 2% 위로 올라오더라도 평균적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놔둬주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아직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이 확정이 된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는 하지 못했지만 네. 지금 논의가 되게 많이 되고 있고 이게 그 2월 10일인가 2월 11일인가 둘 중에 하나 그 파월 의장이 네.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이제 의회에다 하는 게 있거든요. 하원에다가. 네. 그때 약간은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잠깐만 정리해 드릴게요. 페드 네. 스테이트먼트가 딱 성명서가 딱 나왔을 때 네. 시장에서 느낀 건 뭐냐면 대칭적 물가 목표 2%에 근접한다라는 표현이 2% 수준으로 회귀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아 그러면 물가가 올라오는 걸 좀 더 방치하고 물가가 올라오는 걸 좀 더 프레싱을 하겠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페드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금보다 조금 더 세게 쓰겠다 이 얘기인가 보다라고 네. 해석을 하게 만들어주죠. 당연히 그렇죠. 예, 굉장히 비둘기적인 표현 중에 하나다라고 그러네요. 시장이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반응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일단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네. 대칭적 물가 목표라는 건 뭐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라니요. 이게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릴 이게 제가 네. 다 못하더라도 어쨌든 그 저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아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대칭적 물가라는 게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상자의 문을 예. 열어버렸네. 예. 아 제가 잘못 연 거예요. 예. 그, 아니 알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사실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시메트릭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메트릭 인플레이션 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대칭적 물가 목표가 됩니다. 시메트릭 인플레이션 골. 옛날에는 시메트릭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골이라고 해서 물가 목표만 두거든요. 네, 그래서 2%보다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인상해서 물가를 잡아줄게.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가 올라가는 게 두렵구나.
인플레이션이 두렵구나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2.5%까지 물가가 올라가면 호러예요, 호러. 물가 너무 올랐어. 이제 네, 이런 네, 거죠. 네, 네. 그럼 그 물가가 1.5%면 네? 아무런 문제가 없죠. 네. 왜? 2%가 넘지 않으니까. 물가가 1.0%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네. 2%보다 낮으니까. 네. 전혀 걱정이 없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어떤 게 공포냐면은 네. 인플레이션만큼 무서운 게 어쩌면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두려운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네, 네, 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좀처럼 오르질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물가가 1%에서 아무리 경기를 부양해도 올라가질 않아요. 네.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죠. 네. 그럼 2%에서 우리는 예전에는 2%보다 물가가 올라가 있는 것만 걱정했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골에서는. 네네네. 네, 네. 근데 지금은 1% 물가, 0.5% 물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럼 우리 디플레이션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죠. 자 보시면 그럼 물가가 2%잖아요. 네. 물가 2%잖아요. 네. 예전에는 위만 걱정했어요. 네. 지금은 밑에도 걱정합니다. 그럼 아~ 딱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가가 예전에 2.5% 엄청난 호러거든요. 네, 네, 네.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어. 이 호러예요. 0.5% 올라갔으니까 목표보다. 근데 지금 만약 1.5% 물가 목표면 네. 야 물가 목표에서 0.5%나 미달하네. 디플레이션 공포 아니야?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그것도 호러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대칭적이라는 얘기는 네. 예전에 0.5% 높은 걸 두려워했던 만큼 0.5% 낮은 것도 두려워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어려운데? 대칭적인. 그게 어렵다는 얘기? 아, 괜찮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무슨 역사를 알아? 이 정도면 예. 뭐 어렵습니까? 예. 이게 이제 이게 네. 이게 처음 발표된 게 언제냐면 네. 2016년도 2월 달에 네. 2016년도 1월 말에 반기 통화 정책 보고가 올라오면서 네? 이 시미트릭 인플레이션 골이란 말이 처음 나와요. 아. 그리고 2016년도 2월 달에 보면은 주가 저점이 나오죠. 네? 그때부터 쉬지 않고 밀어 올려요, 주가를. 아. 네네네. 그리고 이걸 본격적으로 페드 스테이트먼트 성명서에 올라온 게 언제냐면 17년도 3월입니다. 17년도 3월 이후에 주가를 한번 보시면 네? 시장이 미칩니다. 그냥 우와 하면서 밀어 올리거든요. 이건 진짜 박수칠 얘기죠. 뭐냐면은 아 페드가 이제는 시장이 과열되는 것도 걱정을 하지만 과열되지 않는 것도 걱정을 하는구나라는 그 느낌을 확실하게 준 그 전통적인 페드의 로는 예.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대칭적으로 디플레이션 파이터도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의 롤이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골에다가 시미트릭이라는 단어 하나만 붙여가지고 2017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주가를 쉴 새 없이 밀어 올리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왜 우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네? 아까 이게 막 왜 우는 척한 거 도대체? 아, 이게 이제 사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할 얘기가 많다는 네. 얘기지. 직관적으로 지금, 네. 지금 40, 네. 40분까지 할 얘기가 네. 많다. 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20분까지 예. 예. 이제 그래서 그 페드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와 그럼 이거는 완화적이니까 이건 호재잖아. 호재니까 박수 쳐야겠네. 근데 주가를 딱 보면 어제 주가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호재 이게 이 느낌인데 보합. 근데 보합 말이 보합이지 잘 올라갔다가 훅 주저앉았어요 막판에. 막판에 훅 주저앉았어요. 네. 두 번째는 페드가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쓴다면 달러화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인하한다 뭐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약해지죠. 그러면 페드는 달러화는 약해져야 되잖아요. 네네. 어제 달러가 초강세였어요. 에이? 원 달러 환율이 지금 여기에서 1179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1178원, 1177원이었거든요. 그게 네, 올라갔어요. 네, 네, 오히려.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98에 근접을 했으니까 네. 달러가 어제 강세를 보여요. 네. 이건 뭘까? 이제 이런 느낌이 일단 두 번째 딱 들잖아요. 채권 금리는 다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지금 재밌는 거는 저만 재밌는 것 같은데 이제 페드에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이요. 미국 금리 인하가 연말까지 미국 금리 두 번이나 할 것 같다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상이 예, 좀 강해지고 예.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올해 초만 해도 올해는 연내 동결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지금 두 번은 인하 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5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9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이 느낌이 좀 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야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고 주가는 뛰어야 되는 거야?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막판에 주저앉았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실 거예요. 이게 스테이트먼트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뒤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던 게 있고요. 기자회견 했던 게 있고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제일 궁금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해줬거든요. 뭐예요? 네, 그럼 이제 시장이 궁금해했던 걸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시장이 어떤 걸 궁금했냐면 첫 번째는 이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그 리스크 여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페드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페드 스탠스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레포 시장에서 자금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레포 시장에서 이제 미드 제뉴얼리부터 해서 레포 시장에서 조금씩 밑장 빼기를 하는 것 같다.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12월 달 FOMC 성명 그 의사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 이거 조금만 좀 설명해 드리면 성명서라는 거는 한두 장짜리로 간단하게 우리의 의사를 갖다 딱 밝힌 거예요. 요약해서 네.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대화했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마이뉴츠라고 해서 의사록이 있어요. 대화했었던 내용들. 네. 근데 걔는 바로 발표하진 않고요. 3주가 지나면 발표를 합니다. 성명서 나오고. 네, 성명서 나오고 네. 그러니까 FOMC 날짜로부터 3주 후에 이제 요 의사록이 나와요. 네. 근데 12월 달 의사록이 이제 1월 초에 나왔는데 1월 초에 딱 보니까 아, 이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드 제뉴얼리부터는 이 레포 시장에서 이 밑장 빼기 이제 연준이 조금씩 이제 밑장 빼는 것 같다. 네. 조금씩 철수할 것 같다. 네. 왜냐 레포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면서 지금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 이거 조금씩 줄이면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공포감이 첫 번째 생겼어요. 그래서 네. 이제 파월 의장을 만나면 묻고 싶은 몇 가지 중에 한 번. 1번. 레포 시장에서 밑장 빼기 계속 하실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첫 번째. 돈 그만큼 쓰다가 네, 그렇죠. 들 쓸 거냐? 네. 네. 두 번째는 IOER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 성명, 그 의사록에서. 네. IOER 금리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또, 아, 이렇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설명하긴 예,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 번만 좀 해드리면 이 IOER 이라는 게 그 은행들 있잖아요. 시중은행들이 유동성, 시중은행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예금을 받잖아요. 이 예금을 받으면은 이 예금을 전부 다 100원을 받는다면 100원을 다 대출해 주면 나중에 정프로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야 100원 내놔 이러면 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0원을 딱 받으면 그중에 10원만큼을 갖다가 법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원만큼을 갖다가 중앙은행 통장에다가 넣어놔요. 네. 그다음에 90원만큼 대출을 해 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정프로님이 찾아와서 100원 내놔 딱 그러면 1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금을 했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모두 다 동시에 찾으면 뱅크런이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이런 은행이 망하는 건데 수많은 사람이 예금을 했으니까 이 지급 준비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잖아요. 네. 근데 정프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100원 내나 하는 건 충분히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 이 지급 준비금을 네, 그래서 네, 준비해놔요. 네, 네. 그래서 걔를 법정 지급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요만큼의 돈은 남겨놓고 돌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시중에 이제 은행들한테 은행들이 망할까봐 유동성을 엄청나게 줬어요. 네. 은행은 돈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근데 이 돈을 갖다 대출해 주라고 줬는데 이 돈을 너무 이게 시절이 보니까 다 이게 하수상해 보이는 거죠. 이 어떡하지? 대출 못 해주길 것 같은데 해가지고 어떻게 한 요 돈을 전부 다 모르겠다 일단 모르겠다는 다음에 중앙은행에다 다 박아놔요. 싹 다 밀어요. 네. 그러면 법정 지급 준비금 10원보다 더 많은 돈이 잡혔을 거 아니에요. 네. 보니까 1,000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럼 법정 지급 준비금 10원인데 990원만큼이 오바돼서 들어가 있죠. 그 오바된 990원을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네. 초과 그건 이제 액세스 리저브라고 해요 영어로. 네. 액세스 리저브.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은행들 보니까 분위기가 경기가 좀 돌아서는 것 같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럼 경기 돌아서면 이제 대출 좀 해주고 화끈한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돈도 많은데. 그럼 이 돈이 한꺼번에 풀려나갈 수 있잖아요. 네. 이 돈 빼가지고 전부 다 대출해 주면은 시중에 엄청난 돈이 돌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스톱. 너희들 왜 자꾸 돈 풀려가지? 그 갖고 있는 돈? 이제는 좀 분위기도 좋아졌고 하니까 이거 돈 좀 돌리려고요. 그랬더니 안 돼. 잠깐 기다려봐. 나랑 얘기 좀 하자면서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거죠. 페드가 너희들한테 그 초과 지급 준비금에 이자를 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얼마요? 1.55%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1.55%. 그럼 1.5%요? 한 다음에 1.5%만큼 이자가 딱 붙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 돈을 갖다가 딴 데 돌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돌리면 되냐면 1.55%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경우에는 이 돈을 빼가지고 돌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네. 1.5%보다 낮은 경우다. 굳이 뭐하러 돌려? 굳이 뭐하러 돌려? 그냥 박아놓고서 땅 짚고 헤엄치면 되는데 굳이 네. 뭐하러 돌리겠어요? 그래서 네. 그냥 딱 박아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이제 그 1.5%를 초과 지급 준비금에 부과되는 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액세스 리저브에 부과되는 인터레스트입니다. 그럼 인터레스트 온 인터레스트 어디에 부과되는 이자죠? 액세스 리저브라고 해서 그 앞자만 따면은 인터레스트의 I, 온의 O, 그다음에 액세스의 E, 리저브의 R, IOER 금리라고 얘기를 네, 해요. 네, 네. 예. 그게 이제 IOER 금리인데 그 IOER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중에 더 못 풀게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시장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지금 이게 은행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해서 이제 연준이 돈을 풀어주고 있잖아요. 네. 은행들한테 초과지급 준비금을 늘려주기 위해서 돈을 계속 풀어준다고 해요. 네. 레포 시장 혼란도 하고 은행들도 현금 모자란다고 하니까 계속 돈을 좀 풀어주려고 해요. 그러면 연준이 그냥 시중 은행들이 이 연준한테 이 엄청난 돈을 받은 다음에 네. 이 돈을 갖고서 언제든지 돈이 넘치니까 대출을 막 시중으로 막 풀어줄 수 있거든요. 이런 자산 시장이 과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야 너네 돈을 왜 풀어줘? 아니 뭐 여기 박아놓는 것보다 1.5%에 박아놓는 것보다 저 밖에다가 투자하는 게 훨씬 난데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그럼 거기에 금리를 더 주면은 돈 안 뺄 거야 밖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라는 겁니다. 네. 그럼 오케이 거기 OBP 인상을 해줄게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거죠. 그러면 초과 지급 준비금의 이자 우리 부과하는 거 네. IOER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IOER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시중 은행들이 갖고 있던 이 엄청난 유동성이 있죠. 네. 이게 나가는 거를 최대한 일단 막아보겠다는 점진적으로 막아주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방만해져 있냐면 야, 페드는 계속해서 돈을 넣어줄 수밖에 없을 거야. 계속 돈을 넣어줄 거고 이건 영원할 거야라고 하는데 페드가 갑자기 스탠스를 바꾼 거죠. 네. 에이 겨우 0.05% 인상한 걸 갖고 왜 호들갑이야. 그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페드는 금리를 낮춰줄 거다. 계속 돈을 풀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미 앞으로도 계속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면 주가는 하늘을 찍고 있겠죠. 네. 근데 지금 페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늘을 찍고 있는데 여기서 페드가 조금 밑장을 빼는 거죠. 그러면 페드가 살짝 밑장을 빼면서 금리가 조금 인상이 됐지만 네. 실제로 자산 시장에서 느끼는 충격은 생각보다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미래를 보면서 프라이싱을 해요. 그렇죠. 지금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계속해서 이거는 완화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스탠스가 바뀌니까 놀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려요. 두 가지 정리를 잠깐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레포 시장에서 밑장 빼기 하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파월한테 묻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IOER 금리를 인상한다는 논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2월 네. FOMC에서. 네. 야, 그거 진짜 하는 거야? 인상하는 거야? 네. 이걸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 두 가지가 일단 가장 큰 질문이었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딱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얘기가 나온 거. 이제 오늘 네. 새벽에 얘기가 나온 거죠. 자, 첫째. 1번. 레포 시장에는 일단 최소한 4월 달까지 레포 조작을 할 때 페드가 개입을 해 줄게라고 말을 합니다. 레포 조작을 할 때 레포 시장에 네. 페드가 계속해서 들어가서 자금을 돈 준다. 예, 돈 준다. 네. 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이게 그냥 얼핏 듣기에는 와, 이거 호재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1월 달에 그 의사록에서 네. 이제 예. 그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 달 의사록을 그대로 읊어 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영어로 읊어드리면 이제 발음이 안 돼요. 그냥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한국말로 예. 한국말로 읊어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기 이제 미드 제뉴얼리부터 네. 1월 중순부터 조금씩 레포 시장에서 유동성 자금을 줄일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만 그 중에 일부는 그 어마운트 중에서 썸이라고 하거든요. 썸 오브 어마운트라고 해서 그 중에 일부는 4월 달까지 유지할 거야. 왜? 4월 달에 우리 택스를 내야 되는 때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4월 달까지는 유지를 할 거야. 네. 이 얘기야. 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네.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풀어주고 있어요. 근데 100달러 전체를 4월까지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조금씩 줄인다는 얘기죠. 조금씩 그리고 일부는 남겨놓는데 언제까지 남기냐면 4월 달까지 남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4월 달까지 페드가 네. 레포 시장에 들어가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요건 느낌이 오시죠. 예. 자,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4월 달까지는 레포 시장에 남아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아 있을 거다. 근데 남아 있다는 게 그냥 100원을 다 100달러를 계속 갖고 있다가 4월 달에 한꺼번에 뺀다가 아니겠죠. 조금씩 줄인다는 얘기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12월 달 FOMC 의사록에서 이미 레포 시장에 개입하는 걸 조금씩 발을 빼겠다, 밑장 빼기 하겠다 하는 얘기를 그대로 통과시킨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레포 시장에서는 지금 자금 줄이고 있는 거고요. 4월 달까지 해서 줄일 겁니다. 그게 1번이고요. 그 얘기는 4월 달까지는 예. 다 줄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닙니다. 4월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나머지 줄이겠죠. 그렇죠. 4월 달까지 일부 남겨놓는데 예. 이미 시장에서는 이미 들은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통과시켜줬다는 얘기죠. 오케이. 예.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런 거죠. 4월 달이 아니라 레포는 영원해. 이런 걸 원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정도까지 원했냐면 스탠딩 레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스탠딩 레포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게 네네네. 단기 자금을 구하러 레포 시장에 달려갔는데 계속 자금을 구하기 굉장히 힘드니까 레포 금리가 탁 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페드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간헐적으로도 와서 도와주는데 그게 아니라 페드 너네 뭐 매돌까지 한다 이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항구적으로 옆에 있어 내 옆에 내 곁에 서 있어줘 스탠딩 스탠딩 래퍼 퍼실러티라서 페드 당신이 내 옆에 항상 서 있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페드한테 통과시켜달라고 했는데 파월 의장이 기자가 물어봐요. 스탠딩 래퍼는 어떻게 돼요? 했더니 안 합니다. 일단, 일단은 고려 안 했습니다. 아직 확실히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 첫 번째 질문이죠. 시장이 걱정했던 첫 번째 질문. 밑장 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밑장 뺍니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밑장 뺍니다라고 얘기하면 시장이 좀 놀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이렇게 그 저 뭐랄까 이게 약을 쿠션을, 쳐, 약을 네. 쿠션 약을 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약을 치는 거냐면 대칭적 물가 목표에 회귀하도록 해드릴게요. 아, 그래서 멋지지 않나요 이제? 아, 그러니까 참 이게 이게 표현이 되게 좋은 대박이다. 겁니다. 그다음에 4월달에 최소한이라는 말까지 이제 붙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쿠션을 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놀랄까봐. 그러니까 저기 이제 애 데려가서 주사 맞출 때 보면 애가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그 주사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저도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야 이거 불주사에 겁나 뜨거워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이제 패닉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괜찮아. 이 주사 맞으면 게임 시켜줄게. 이러면 애가 고민을 하잖아요. 아, 게임이냐 아니면 이 순간의 고통. 근데 어쨌든 그 좀 울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사는 놓는 거예요. 애는 주사를 맞길 거부하는 거지만 전 주사를 놔야 될 것 같아요. 감기를 빨리 낫게 하기 오케이. 위해서. 그러니까 주사는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애가 물어보는 거죠. 주사 놓을 거야? 라고 하니까 갑자기 아빠가 하는 얘기가 딱 첫 번째는 게임은 시켜주마. 오 이게 무슨 소리지? 게임? 와 해피? 막 그런데 그럼 주사는? 주사는 논다 이거죠. 두 번째 이제 IOER 말씀드렸잖아요. 네. IOER 금리 인상했습니다. 네, OBP 인상했습니다. 네. IOER 금리 인상한다는데 진짜예요? 어, 인상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보시면은 어제 페드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애 주사 넣는 거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페드에서는 래퍼 시장에 대한 개입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래퍼 시장에 대한 개입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조금씩 발 빼는데 그냥 나 발 뺄래. 너 주사 맞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근데 다양한 얘기들이 뭐가 있냐면. 페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이제 평균 물가 목표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대칭적 물가 목표로의 회귀. 네. 이게 아직 확실히 통과는 되진 않았어요.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대책을 발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다만 시장한테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 이게 우리 연준의 의지다. 물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안정적으로 높이고 페드가 그래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완화적인 걸 유지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게 이제 페드의 의지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게 따귀를 때린 거룩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홀리 싸대기 예, 예, 그렇죠. 이제 뭐,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홀리 싸대기 시장은 이렇게 이제 어록 나왔다. 예,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큰 애면 네. 애가 한 뭐 그래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주사 뭔지 알고 게임 뭔지 아니까 네네네. 게임 시켜줘 콜 별거 없네 하면서 울지 않겠죠. 근데 이제 굉장히 어린 애면 주사 맞는 순간이 좀 그래서 주사는 노는 거예요?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주사는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대신 게임 시켜준다고 했잖아. 이제 이런 대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애는, 그러니까 조산모사라는 말도 있지만 조산모사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먼저 받는 게 좋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장은 그러면은 이 멀리 있는 서비스를 원하냐 아니면 바로 눈앞에 있는 주사 맞는 걸 두려워할까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고민하면은 시장은 맨 끝에 결국엔 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네네. 그래서 IOER 인상한다고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상은 한다. 그건 맞아야 될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OBP면 근데 많은 폭에 아니면 그 정도는 최소한 그냥 올린 겁니까? 어 이제 아 이게 또 제가 잘못 좀 물어봤어요? 아, 예. 아니요 이제 조금 저 복잡한 얘기이긴 한데요. 예. 이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패닉에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지금 IOER 금리 인상을 갖다 이제 그 파월 회장이 뭐라고 합니다. 이거 기술적인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맞을 때마다 에. 하나도 안 아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겁나 아픈데 그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페드가 어디까지나 내가 우리가 에. 금리 목표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걸 목표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그냥 조금 길더라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지금 페드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냐면 기준금리가 1.5에서 1.75% 밴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1.5에서 1.75% 밴드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콜금리 기준입니다. 콜금리라는 거는 은행들 있잖아요. 시중 은행들이 들어와서 이제 거래를 하는 그 콜금리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중 유동성이 하도 많이 풀리게 되면은 금리 목표는 금리 돈의 가격이잖아요. 금리는 1.5에서 1.75% 사이에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 거예요 시중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웬만하면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아무도 돈을 빌리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정 프로님도 돈 많고 김 프로님도 돈 많고 저도 돈 많고 하면 누가 돈을 빌려요. 그런데 이제 아 그래도 뭐 1.5%에 빌려드릴게요. 아예 안 빌려. 1.45%요. 싸네. 오케이 콜.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게 통화량이 너무 많으면 시중 유동성이 많으면 금리가 계속 내려갑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드린 건 레포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증권 매입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을 따로 공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돈은 많이 푸는데 금리는 정해져 있어요. 1.5에서 네. 1.75로. 네. 돈이 많이 도니까 시중 금리 이 콜금리가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네. 내려가서 1.5%가 밴드 하단이잖아요. 요 네. 밑으로 내려갈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이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페드에서는 자기들이 통화 정책을 갖다 1.5에서 1.75 타겟을 유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네. 이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5%에서 1.75% 밴드 사이에 안정적으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네.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IOER 금리를 1.6%로 인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잠깐 보세요. 은행들 간에 저희가 돈이 너무 많이 넘쳐요. 은행들 간에 돈이 너무 많이 넘쳐요. 돈 빌릴 필요가 없겠는데? 라고 하는데 갑자기 김프로님께서 이제 딱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팁이 하나 있다. 뭡니까? 지금 페드에서 초과 지준에다 금리를 1.6으로 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요? 머리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냐? 지금 야, 콜금리 자 봐. 콜시장에서 얼마에 빌릴 수 있어? 1.5%요. 아, 아직도 느낌이 없어? 그거 빌려서 저기다 놓나? 그렇죠. 아. 그거 빌려줬다 놓으면 되잖아. 아. 그러네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움직입니다. 그랬더니 정프로님도 가만히 이렇게 갔더니 이제 그 콜금리 콜시장에서 돈 빌리러 갔더니 정프로님이 빌리고 있는 거예요. 정프로님 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돈 빌려 빨리 넣어야지. 저 김프로님한테 아무 얘기 못 들었어? 근데 수많은 사람 이 프로님 다 있고 다 있는 거 다 빌리는 거죠. 이미 다 들었구나. 자 그러면 시중에서 돈을 한꺼번에 빌리죠. 너도 나도 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1.6까지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IOER를 올리면 콜금리가 1.5% 이제 돈을 많이 풀어놓은 상태에서 네네. 콜금리가 1.5% 밑으로 내려오는 걸 미리 올립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지금 콜시장에서 자금을 빌려가지고 초과 지준을 계속 넣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러면 결국에 연준이 자기 금리 타겟 유지하려고 하는 거네. 그럼 파월 의장 말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시중 유동성이 너무 많으면 이 돈이 시중으로 풀려나가잖아요. 결국엔 풀려나갈 유동성을 다 모아가지고 초과 지준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나가는 걸 막아버리고 있는 그런 네네네네.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초과 IOER 금리를 인상한 거고. 네.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긴 한데, 네, 이제 여갈피 금리 인상했다는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이건 이제 패닉으로 빠질 것 같아서 요거는 좀 빼도록 하고요.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중요하고 쉬운 거 한 꼭지만 더 하죠. 예. 그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네, 정리만 네. 좀 한 조금 좀 진행을 네, 좀 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제 이제 금융시장 반응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시장 반응을 말씀드리 주가가 재미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파월의 이제 연설 파월 의장 이제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네. 이제 어린이 굉장히 이게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1짜리인지 네. 초등학교 1학년짜리인지 굉장히 탐욕에 취했으면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주사 맞는 거 뭐 아파도 뭐 이 정도면 중1이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은 조금의 아픔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게임도 받고 싶고 약간의 아픔도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죠. 주사도 안 맞고 게임을 시켜줘. 이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실제로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한다면 네.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한다면 시장은 뭐에 집중을 하냐면 거룩한 얘기에 집중하고 싶진 않은 거죠. 거룩한 얘기는 거룩한 얘기고 지금 주사를 맞고 싶지 않은데 주사를 놓겠다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주사 놓겠다는 얘기네? 라는 데 일단은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야 그럼 결국엔 놓겠다는 거잖아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이제 좀 이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채권시장 쪽을 보면 돼요. 채권시장에서는 결국엔 어떤 걸 느끼는 거냐면 2분기가 되면은 현재 계속 2분기가 4월에서 6월 사이가 되면은 네. 현재 하고 있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어느 정도는 좀 줄여 나가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을 줄여나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시중에 돈이 풀려나가는 걸 갖다가 최대한 제어를 하겠다는 페드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네네. 다만 그걸 갖다가 이제 페이크를 쓴 거죠. 이제 그 대칭적 물가 목표라는 그 회귀라는 그걸로 이제 페이크를 쓴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야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레포 금리나 이런 게 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시장이 흔들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그럼 금리 내려간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연말까지 금리 내려간다. 그래서 두 번 어제 예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두 번 인하까지 지금 현재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진짜 어려운 예, 거다. 주가가 오늘은. 흔들리면서 금리가 밑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이제 더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네. 일단은 시장이 긴장할 것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면은 장기 금리가 많이 찍어 내려와 가지고 1.55%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요. 10년짜리가. 네. 그러면은 아까 1일짜리 금리가 1.5에서 1.7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10년짜리가 1.55%입니다. IOER 금리가 1.6인데 그 밑으로 내려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년짜리 단기 금리가 1.4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 원자재 가격 다 작살났거든요. 네. 작살이라는 표현이 그렇고 이제 다 좀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국제 유가 하락했고 천연가스 가격 다시 꼬꾸라졌고 그러니까 예, 하이힐드 채권도 조금 이제 긴장하는 모습도 이런 겁니다. 진짜 예. 이번 FOMC 해설은 진짜 레전드 중에 레전드인데 어렵다. 아, 예. 해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FOMC의 결정 자체도 굉장히 컴플렉스하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페인트 모션도 많이 쓰고 막 네. 굉장히 단순한 성명서가 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는 굉장히 복잡한 거네. 예. 다만 이제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일단은 당분간은 재미없는 모습이 이제 적어도 페드 쪽에서의 지원은 없으니까 네. 경기 개선이 나타나는 걸로는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페드 쪽의 지원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서는 재미없는 부분은 있을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떤 걸 좀 고민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2월 11일날 이제 연준의 하원에 이제 그 파월이 그 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반기면 올해 6월까지입니다. 네. 올해 6월까지 느낌이 좀 오시잖아요. 2분기 정도 되면은 어쨌든 자금 이제 공급하는 것들이 거의 줄어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뭘로 컴펜세이션 할 건지 뭘로 보충을 해줄 건지 아마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물가 목표제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을지 그런 기대감은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남겨놓았을 네. 겁니다. 네. 네. 이 정도면 아마 이 존경의 박수입니다. 아. 제가 한참 후배인데 네. 네. 자 FOMC의 아, 기자회견 홍보 성명서는 이보다 더 네. 확실하게 아실 수는 없을 겁니다. 어디서도. 네. 자, 오늘 명쾌한 그리고 재밌는 설명 신한금융그룹의 오건영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